그러던 와중에 나한테 나의 오늘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이상호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상호 선생님 알죠?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호 작가 아시는 분. 왜 이래 모르네? 진짜 몰라요?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림 때문에 국가본부 잡혀가지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일제를 빚는 사람들 비엔날레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응? 혼자 고통 받다가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뭐야 지금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작품을 넣은 그것도 내가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지만 아주 고가로 넣고 돈을 주체 못해서 다 버려버린 사람인데. 아, 이상호 선생님 이따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상호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내가 광주를 아토포스 광주, 사랑하는 광주로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나의 풍크툼이에요. 본인 소개. 네,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 미대를 나왔고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민중미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교수님을 아는 시간은 9년 됐습니다. 2015년에 첫 개인전을 했는데 발문을 써주셔가지고 힘을 얻었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제 그림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소중하게 생각되고 길 가는데 저를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구영 교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여기 전라도컴 구독하시는 분. 이러니까 풍크툼이 없는 거예요. 광주에 풍크툼이 또 있어. 이게 전라도닷컴이에요? 10,000원씩이야. 좀 봐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있어. 신청서 있으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신청했었겠네 오늘. 예, 1년에 120,000원이래요. 1년에. 자, 이 잡지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잡지예요. 어떤 잡지냐? 전라도의 말을 말 그대로 옮기는, 그리고 전라도의 풍경을 가장 잘 옮기는. 아마 지금 전라도닷컴을 모른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큰일 난 사람들이네. 근데 여기에 우리 저 이상호 작가님하고 친구 송주예요. 송주. 네. 예, 두 분이, 그분은 글을 쓰고, 그분은 이제 원래 무슨 기자예요? 광주일보 기자였나? 광주일보. 광주일보 기자였었는데, 이제 정년하시고, 예? 정연하시고 거의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오시지 않았죠? 막말해도 되죠? 거의 인생을 술과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호 선생님은 예전에 고문당하다가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아픔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나주병원에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혼자 놀고 있으니까, 야, 우리 둘이 절을 다니면서 너는 글을 쓰고 나는 그림을 그리자 해서 연재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고창 선운사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것들이. 10,000원씩인데. 이게 뭐라고요? 전라도닷컴.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세요. 뒤로 쭉 돌려가면서. 근데 이상호 선생님이 여기는 지금 농촌만 다니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방했죠. 찾아와서 자기가 전라도닷컴에 제안을 했다는 거야. 왜 도시는 이걸 안 하냐? 에? 도시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봐요. 도시 어떤 엄마? 저기서 봉선동 그 아파트 잘 사는 동네에서 서빙하는 아주머니인데 아들을 유학 보냈어. 얼마나 절절한 얘기겠어. 왜 그 얘기는 우리 것이 아닌가? 왜 꼭 시골까지만 가야 돼? 이런 제안을 했대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 사람은 저렇게 예술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와 다른 평가. 예? 자, 지난번에 우리 이상호 작가가 전시한 거예요. 수많은 이정모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정모. 예? 여기 제가 한강에 소년이 운다 알아요? 거기 1부의 마지막 부분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건데, 용서하지 않을 거다. 2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 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 자신까지도. 이런 대목.
소년이 운다도 안 읽었죠. 그런데 이 이정모군은 쉽게 말하자면 어렸을 때 이 속히고 사는 것이 꿈이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패 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돌아왔어. 이렇게 돌아왔어. 이 사진, 이 그림을 우리 작가님 거예요. 볼 때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풍크툰 중에 가장 강력한 풍크툰이었어요. 바늘로 찌른다는 것은 이 사진이 뭐냐? 지금 막 교도소, 그 재패 갔다가 풀려나서 집에 온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못 견디고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그 뒤 시리즈를 쭉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걸 이제 선생님, 저 작가님 할 때 내 사진 작가를, 왜냐면 이 사진, 이 작가님이 그림을 막 어디다 기부를 막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질까봐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작가를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놓고 그 중에 이 그림이 나한테 너무 강력해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복사를 해서 내 방에 붙여놨어요. 작가님이 한번 오고 나서 그거 보고 가슴이 아팠대. 그 나를 원본으로 바꿔준다고 엊그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원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렸는, 어떻게 그렸어요? 도상. 예. 그럼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성무대 열창에서 막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내용은 그렇고 기법만 이야기하자면 이게 이제 먹으로만 그린 것이거든요. 펜으로 그린 게 아니라 연필도 아니고 먹으로만 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그렇게 별로였는데 박규현 교수님이 좋다. 아, 좋은 그림인가 보다. 그림 보고 처음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먹을 어떻게 했어요? 먹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갈피를 하거든요. 먹을 화장기에 붓을 먹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화장기에 먹을 충분히 빼요. 그럼 얼마 남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칠해 이렇게 갈피로 착착착 치고 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한 6번 정도 해야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0번 정도.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시면 색감이 여러 번 칠하니까 이렇게 저 좀 정직하게 보여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라 저도 이제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쌓고 오셨어. 예, 자랑. 박구영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준다고 가져왔는데 제가 가질 수는 없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필요하면 그때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따가 한 번씩 보고 하세요. 네. 예, 이따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연구실에도 올해까지만 열어놓고 닫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풍크툼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영혼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예요. 네? 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걸 나중에 들었지만 이게 그냥 선 그려놓고 물감 채워놓으면 저 느낌이 날 수가 없어요. 저 풍크툼이 안 와요. 저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만화처럼 애기처럼 그렸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뭘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엄청난 복을 타고난 거예요. 예? 네? 인정하죠? 이럴 수가, 이런 기회가 없죠. 이게 예술이 지금. 예. 네. 이, 예. 네. 결국은 이 청년이, 예,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썼어요. 아토포스라는 것은 뭐냐? 아토포스. 아포토포스. 예. 네. 제가 이제 아토포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아까 토피아가 있잖아요. 토피아가 땅이잖아요. 땅. 그러면 유토피아는 뭐예요? 땅이 없다잖아요. 긍정, 부정이에요. 그럼 아토피는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아, 난 사람이다. 긍정이죠? 난 사람이 아니다. 부정이죠? 나는 비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부정을 긍정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언데드다. 언데드예요.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오늘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무한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 머무르는 거예요.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이에 머무르면 우리가 힘들, 사이에 머무르는 걸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이에 머무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뭔가 이게 매혹적이야. 뭔가 매력적이야. 매혹까지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따라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 강의를 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매력적이야. 에? 그래 따라가고 싶어. 막 흔들려. 막 그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막 가고 싶어. 그 집에 오면 아버지가 너 뭐 아버지가 너는 왜 소크라테스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 그 아버지 알아서 뭐 하려고? 이놈 시키 봐라. 너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소크라테스를 그리스 사람들이 아토포스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까 풍크툼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그 전기가 있는 그 뱀장 하나가 탁 쏘듯이 사람을 뭔가 탁 쏘게 하는 사람이다, 그지? 탁 쏘게 하는 사람. 예? 찌릿이 전기 왔어. 풍크툼이 왔어. 그런 아토포스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매혹적인 사람. 그런데 불편하게 매혹적인 거예요. 아, 예쁘다가 아니에요. 아, 예쁘다가 아니야. 예를 들자면, 아까 풍크툼과 스튜디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스튜디움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와, 예쁘다. 우와, 맛있다. 이게 스튜디움이에요. 롤랑 바르트 말에 따르면 게으른 취향이에요. 아주 게으른 취향. 그림 보니까 와, 좋다. 내 취향이야. 이런 거예요. 게으른 취향. 취향이 발달되지 않았어. 전혀. 게으른 취향. 예? 그게 아니라 그 번개처럼, 불처럼, 바늘처럼, 전기, 예? 변장어처럼 착 나를 불편하지만 매혹적인. 불편하지만 매혹적인. 그런 도시가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민 자유자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역사를, 내가 그런 마음을, 이러저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아토포스 광주예요. 찍어서 우리 시민 자유자 회원들한테 나눠줬을 거예요, 많이. 다 나눠줬고,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팔진 않았어요. 팔진 않았고, 안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500분가 벌써 찍어가지고 팔진 않았어요. 팔진 않았고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이제 이 마지막 세 권이에요. 마지막 세 권. 이건 이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저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의 아토포스. 나를 찌르는 남자. 나를 찌르는 남자. 나를 욕하는 남자. 확실히 욕해요 제가? 응? 야. 더 찍어요. 예? 더 찍어서 나눠주면 되지. 예? 더 찍어서 나눠주면 되지. 예. 우리 저, 김해에서 오신 분은, 예, 배포가 커요. 그래가지고. 자, 가위바위보 볼까요, 우리가? 네. 가위바위보? 네.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왜 한숨이야? 여기는 제가 시민자유대학을 누구와 어떻게 만드는가 써 있어요, 다. 꼭 가주셔야 돼요. 거기, 예. 네. 예. 김혜수 왔으니까 주고. 김혜수 다시 줘야지, 당연히. 고맙습니다. 예. 예. 또, 저자들은 나의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안 주고. 아니요, 저는 그냥.
신선한 마음 아프게. 자네들 나중에 받고. 자, 예. 네. 네. 이건 저의 친구라는 징표예요. 예. 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코식으로 말하면, 푸코는 현대 에테로토피아를 지향해서, 토피안, 토피안데 뭐예요? 유토피아가 아니고 아토피아도 아니고 뭐예요? 에테로, 헤테로라고도 보내면 돼요. 에테로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하가 거의 묵음에 가까운 하니까 에테로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 헤테로라고 쓰죠. 프랑스 실학하시는 뭐예요? 맞아요? 쓸 때 한국에서 번역할 때 헤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안티플레이스예요. 저는 안티가 아니에요. 저는 안티가 아니고, 이건 안티플레이스라면 저는 안티가 아니고 플레이스, 플레이스. 예. 여기 하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에 여러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인지 알아요? 이남 스튜디오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요. 예. 여기가 근데 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생명 권력이 넘친다는 느낌이었어요. 생명 권력이 넘친다. 이 말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여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우와,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오, 시민 자유대학이 저런 게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욕망이 대상이 된 거죠. 예? 동시에 그러면서, 네. 여기는 마치 아까 퍼포먼스를 느끼면서, 퍼포먼스. 어떤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다. 퍼포먼스 원칙. 무슨 말 이해했어요? 넌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에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예. 바로 우리 문 앞에 이인남 선생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이인남 선생님 작품이 있어요. 나는 이인남 선생님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가서 두 가지 느낌이 있었다. 하나는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하는 느낌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채찍질을 하는 것 같다. 퍼포먼스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생명 권력이 꼽히는 곳이다. 이 생명 권력은 아토피아와 관계없어.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 사이에 있는 것이다. 뭔 말이 현란한가 싶죠? 예. 그죠? 뭔 말이 이렇게 막 현란한가 싶은데, 생명 권력이란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푸코의 개념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주권 권력과 생명 권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잉. 네가 어떻게 살지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를 권력자라는 건 뭐예요?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권력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죽냐 마냐 네가 알아서 죽어. 네가 알아서 죽어. 나는 너를 살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살릴 수 있어. 이 권력이 작동을 한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나는 널 살릴 수 있어. 이거야말로 광주를 살리는 길이야. 광주를 살릴 수 있어 하는, 아우, 광주를 이렇게 살려야 돼 하는 함성이 양림동 저 끝자락에서 이렇게 울려퍼지는 것 같더라. 이 건물에 가서. 제 말의 이 모순성을 이해했어요? 판단을 나 알아서 하세요. 광주 작가들이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한번 잘해야 되니까 판단을 잘 하시라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아토포스. 긍정, 부정을 긍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 작품이죠, 또? 이분 작품이죠? 광주. 고속, 톨게이트 오면 이인남 선생 작품이에요. 예. 네. 나를 찌르는, 나를 설레게 하는 광주가 여기서 시작되나? 시작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말 다 다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광주의 스튜디움. 예를 들면. 나의 스튜디움. 여기 위에는 뭐죠? 시립미술관이고 아래는 어디죠? 하중미술관이? 아, 이 대표적으로 그냥 드는 거예요. 스튜디움이란 말 이해했죠, 아까? 스튜디움은 뭐 하는 데이세요? 공부하는 곳. 예? 스터디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식과 정보가 다 교환되는 곳이죠. 여기에는, 여기 가서 확 찌른 걸 얻기가 쉽지 않아. 우리가 좋아하는 스튜디움, 어디예요? 무등산이? 예, 이거 이강하 선생님 작품이죠. 이강하 선생님 알아요? 몰라?
소유되지 않는 장소, 이게 아토포스다. non-place. 아까 이것도? 이것도 정말 멋진, 이것도 아까 이상호 선 작가. 젊었을 때 목포. 목포 역에. 여기죠? 역 앞. 역 앞. 안. 아니에요? 역 안? 역 내부. 역 외부인가? 내부. 내부예요? 네. 그러면 여기 뭐가 아치가 쳐져 있어요? 뭐가 쳐져 있어요? 일하는 사람. 아하. 여기 잘 보시면 엄청 재밌어요. 사진이 흐린데, 아, 아깝, 아쉽네. 그 시절에는 막 신문이 막 여기 떨어져가지고, 그럼 정리해서 나눠주는 것을 추인데, 여기를,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그리신 거예요? 92년도에. 네. 92년도에. 30대 말. 30대 말? 네. 30대 말.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대체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다 스케치하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성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상호 선생님 옛날 저 해준 얘기 들어오면 여기, 그 거지 데리고 간 것도 여기에요? 목포에요? 거지, 하지 마. 알았어. 예, 아토포스 광주란 뭐냐? 나를 갈망한 타자, 나를 매혹시킨 타자, 동일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타자성을 가진 타자로서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주가 설명될 수 없는, 그러나 매혹적인. 근데 우리는 광주를 매혹적이라고 예쁘게 설명하려고 너무 급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게 하는, 나를 흔드는, 근데 약간 불편한 그런 장소성.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성을, 네, 아토포스로 타자는 언어를 뒤흔든, 아까 말했죠.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가 만든 상징체계를 뒤흔들고 그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세계가 어째요? 언어가 사라져야 세계가 열린다고 그랬죠? 다 연결되는 말이야. 잊어버렸어요? 아까 말? 네? 그래서 모든 수식어는 틀리고 고통스러우며 서투르고 뭐예요? 민망하다. 언어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토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순간 민주, 인권, 평화로 딱 이해되어버렸으면 그건 이미 아토포스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광주 5.18의 아토포스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주, 인권, 평화로 했는데 뭔가 실패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뭔가 미끄러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뭔가 상스러워야 돼요. 민망해야 돼요. 이런 것으로 남아있을 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장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 여기 누구죠? 윤상원. 여기 하성업 작가가 그린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토포스 광주에 상상력의 권력을 주자. 이게 이제 상상력의 권력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68혁명의 기치죠. 68혁명의 기치. 그러니까 판타지. 아까 이게 상상력의 권력이란 말의 뿌리가 허버트 마르쿠제. 아까 에로스 운명 있죠? 철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판타지. 예? 판타지. 판타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알겠죠? 여기 설마 너무 길 것 같아. 자, 이게 뭐예요? 비엔날레인데 옆에서 뭐 있어요? 안티 비엔날레. 여기 안티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분들 다 나중에 비엔날레 참가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안티 비엔날레로 비엔날레에 참여했지만 또 안티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 엊그저께는 너 비엔날레 해놓고 또 안티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끝없이 안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래서 안티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 또는 안 그러죠. 그래서 그것의 출발이 아나키도 그런 사고방식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아나키도. 아나키란 게 안 아라케란 말이에요. 안 아라케. 광주국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됐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죠. 예? 젊었어요? 안 젊었어요? 좋았을 때죠. 예? 그래 보여요? 뭔가 눈빛이 슬퍼 보이네, 다들. 예, 이게 동구 인문학당 같은 데인데, 이런 데가 지금은 스튜디움이에요. 지금 스튜디움이지 풍크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냐, 어떤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여기에 풍크팀이 형성돼야 아토포스 광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겠죠. 누군가가. 예? 여기도. 여기 이제 밭산마을 저는 가끔 가거든요. 가보면 뭔가 광주에서 그러니까 가장 풍크툼을 간직한 플레이스가, 대표적인 플레이스가 전남 보청하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발산마을 이쪽하고 옆에 있는 거 일신방 전남방지. 왜냐하면 전남 도청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인 의식, 주권자로 승인한 것이고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일신방 전남방지에서 일생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고 우리 엄마들이겠죠. 그 밤한 그 공장에서 끝나고 여기 이 높은 계단을 올라서 저기 단칸방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매일 밤 걷던 길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런 식의, 이건 유린 아닌가? 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막. 뭔가 이 장소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내가 예술가라면 미친 듯이 사유해야 되죠. 온몸을 던져 사유해야 되죠. 적어도 거기서 내가 그 시절에 한 번은 그 자리에 있었을 어머니, 누나, 할머니의 걸음걸이로 하루는 살아봐야 되죠. 밤을 지켜봐야 되죠. 그 자리에. 그러고 나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린이에요, 그것은. 유린. 지금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단 누구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이 길을 걸었을 청춘들을, 이 길을 걸었을 청춘들을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안 그렇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고귀하게 느껴줘야 우리의 현재가 고귀해지는 거거든요. 저 말도 안 되는 나무, 저 거의 지금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수준의 나무들, 저걸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그때 그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다, 이거 다 하나하나의 가치를 간직해주는 게 중요하다. 일신방 전남방기죠. 제가 여기 가보니, 그때 여기 위원회에 가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욕망의 덩어리들이 막 모여서 막. 이거 보존한다니까 막 거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막 주민의 이름으로 와서 막.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 지가 여기 땅 한 평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 이걸 지키는 에너지가 광주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 에너지가 사실 소진됐어. 우리한테 그런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동안 다시 부끄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네, 광주국군병원, 통합병원.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여기는 사실은 뭐 얘기가 더 깊어요, 많이. 여기는 지금 이번에 비엔날 전시하던 거, 창문 떨어진 거.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 505 보안부대.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국군 5.18 때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는 치료를 받지, 고문을 받진 않았어요. 치료받고 조금 조사를 받았지만. 그리고 전남대 병원으로 가냐,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냐, 여기 505 부대에 끌려가냐에 따라 다 달라요. 전남대 병원으로 가면은 이름을 숨겨줘요. 전남대 병원 당시에 의식 있는 간호사가 의사들이 이름을 숨겨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파추상이라고 이름 붙여, 파추사. 뭐란 말, 파추상이 누군지 알아요? 파란색 추리닝을 입은 남자. 예를 들면. 여기는 전부 조사해가지고 이게 기록을 남겼고, 물론 무엇이 나중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 유공자가 되려면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생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끌려가면 뭘 당하냐. 여기는 고문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 총, 5.18 때 총괄 지휘한 곳이에요. 가보셨나요? 여기도 곧 사라지고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내가 사진 작가라면, 나는 여기를 밤에 그 고문 당했을 그날 밤을 나는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야 사진을, 그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풍구툼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 내가 사진작가한테 누수히 말했거든요. 곧 사라진다. 좀 가서 근데 열쇠가 없다. 안 준대. 아, 범죄를 저질러야지. 예수가 범죄를 해야지. 진정한 예술은 범죄적인 거예요, 원래. 예? 그리고 큰 죄질러고 지금 정신병원까지 다녔잖아요, 우리 이상호 선생님은. 예? 국가보험법으로 잡혀가서 죄를 저려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에, 나예요, 나. 난데, 그 고문실 하나에 불이 났어요, 언젠가. 불이 났고,
우리나라가 창문탈이 이렇게 탄 거야. 나무 창문탈이 나무인데. 그리고 저 안에 저기 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내가 고문실 당했을 때 저 불빛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들 사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사진 찍어보라고 해서 내가 그 장소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예. 얘기는 또 말 많이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아까 말했죠. 최고의 자유는 부정적 속성이 있다. 긍정적인 아니에요. 뭘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때 우리가 이성이 같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성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속에 있는 비합리성을 찾아내는 것이 이성이에요. 어떤 이성이 한 수 높은 것 같아요? 예. 앞에 것은 계산적 이성이에요. 도구적 이성. 뒤에 것은 비판적 이성이에요. 자, 광주 작가들을 보여줄게요. 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고 저 친한 작가, 나의 친구들. 서기문. 예. 아들이 엊그제 결혼했어요. 요 아들이 제가 처음 청소년 철학교 시작할 때 첫 번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결혼식에 안 가는데 갔어요. 처음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거의 연예인이더라고. 그래서 막 문이 쫙 열리고 나오고 막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이 결혼한지 알겠구나. 하루 연예인 되기구나. 깨달았죠. 하루 연예인 되기. 야, 네, 괜찮다. 생각했어요. 우리 조선대학교 계신 분이죠? 김소 선생님,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약간 표현주의 형식의 예술을 배웠기 때문에, 예. 제가 우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첫 번째 봤을 때 좋았어요, 아주. 아까 그 나의 스튜디움 상록전시관에 처음 봤거든요, 제가. 우연히. 강훈 작가 아세요? 지금 어디서 카페를 한다고 그러던데, 식당을 하다든가? 아, 몰라요? 강훈 작가 몰라요? 아, 그래. 강훈 작가 몰라요? 어,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지금 막 모르구나. 예, 예민한 작가는 단순한 형상에서 사태의 진실을 접근한다. 그런 느낌이 있는 작가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 그림을, 네, 이 그림인데 이거 종이, 얇은 종이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려서 이제 이 사진으로 보니까 직접 보면은 풍크툼이 있다. 예, 어달용. 어달용 선생님 그림을 내가 막 좋아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그려준 것이 고마워서. 고양이. 예, 이 지구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양이를. 예, 그래서 내가 고양이 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양이로 살면은 미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서. 예. 안 그런가요? 고양이 막 아름다운 생명체가 있을까? 이야, 제가 진짜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눈 속을 깨고 들어가고 싶지. 아까 그 밤하늘에 그러니까 고양이의 눈 속은 아까 실제의 눈이에요. 실제 상징적 질서체계에 의해서 갖춰진 실제의 세계. 그 장막을 걷어내면 뭐가 열릴 것 같아. 그러니 잘못하면 내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고양이 안 키우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예전에 다행히 제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행히. 고양이는 정말 눈빛이 너무 아름다운 존재. 네. 다 지금 보여주시는 분들은 광주 작가들이에요. 광주 작가들. 네. 다 나름대로 뭔가 지금 있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죠. 또 네, 윤나무이라고. 원래 윤나무는 지금 진도에 있거든요. 원래 예전에 저기 저 대인동 시장에 월가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막걸리 집을 했어요. 부인이 몰라요? 네. 근데 내가 그 집에 막걸리 집에 막걸리를 보러 갔는데. 그때 황재영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윤나무가 나한테 나를 이제 현혹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모르지만 다 막걸리를 방 안방에 들어가서 먹는데 저 이불장 이제 이불장을 탁 열어주는 거야. 이 그림이 탁 내 눈앞에 왔어. 그래가지고 샀죠 제가. 예, 네. 샀어요. 지금은 부인이 아파가지고 진도로 갔어요. 진도가 샀는데 가끔 전화해 저한테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해가지고 너무 부럽대. 내가 왜? 자기가 월말 김어준을 듣는데 나도 어준이하고 이렇게 놀고 싶다는 거야. 네가 너무 부럽다. 예, 네. 실제로 여기 자기 부부가 이렇게 다녔어요. 저 다방 저 오토바이 가지고. 예, 옛날 담양도 살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양, 그러니까 우리 민화를 신체적으로 계승하는 친구예요. 도상학적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이분한테는 무당의 피가 흘러요. 딱 그림을 보면 무당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뭔 개설인가 하는 눈빛이네 다들. 제 연구실에 있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가 저는 이런 거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소유하면 안 되죠. 공유해야지. 어딘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저 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예. 그 윤나무 그림을 알고 싶으면 그냥 대인시장 가면 아무데나 그려놨어요. 그냥. 대인시장 가면 아무데나 막 그려줘가지고 거의 거지 수준으로 막 그려줘가지고 막걸리 한잔 너무 그려줘가지고 이건 많아. 예? 대인시장 가면 많아요. 예? 예, 막 부스부스 있어요. 벽이 창가에도 있고 막. 예. 예, 우리 저 송규미 작가님인데요. 예. 옛날 작품이죠. 일단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이분이에요. 예, 송규미 작가님. 예. 어제 오래전부터 저 알게 돼가지고 우리 시민자위대학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언젠가 더 이 그림 어디 있어요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나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여기는 예, 우리 저 김성대라고 우리 저 우리 시민자위대학 후원자예요 이분도. 근데 예 뭔가 학교 다닐 때 그림 잘 그렸대요. 아주 모두가 다 잘 그린다고 했대. 선생님 하면서도 전시회도 상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이에요. 오늘 왔으면 내가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네. 이 사람 아나요? 알아요? 박소빈 작가라고도 박소빈 요 이걸로 드로 연필로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엔 정상인이 아니에요. 무당. 예, 네, 무당이에요. 예, 네, 무당이고 제가 딱 만났을 첫 번째 그냥 그 이분을 만난 적이 없었고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막 우연히 봤는데 이건 진짜 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당과 스님 중간 정도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에로틱한 거예요. 이 에로스가 아까 그런 도착적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 이걸 이해하실래요? 예, 윤세영 작가라고. 아 뭔가 아쉬운데 뭔가 긁어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시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한 시죠. 풀이라는 김수영의 작가예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제가 그저께 대학원 수업을 이 시 가지고 했어요. 예, 대학원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나. 이 시는 그냥 한 3년 동안 얘기라도 할 것 같아 왠지. 그렇게 얘기가 많은 시예요. 풍부해. 품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저 윤세영 작가 뭔가 지금 이걸 제일 우리가 위험한 건 뭐냐면요. 작가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감각도 있고, 예민하고, 막,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 제일 나쁜 건 뭐냐. 지 상처를 자연에다 투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작가들이 그냥 널 표현을 봐. 그러니까 맨날 막 지 상처를 우리한테 드러내서 막.
왜 네가 내 우리가 네 상처를 받아야 돼? 왜 네가 상 네 상처를 내가 받아야 돼? 응? 그런 게 아니야. 아직 그 잘못 배운 거야. 이 사람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또 조성숙 작가님, 예, 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 예. 뭔가 뭘 그리신 거예요? 자, 본인 각각 설명 한번 하시. 제 작품 중에서 이걸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좀 생일이 공동육아하는 걸 전 나름대로 그 제가 정말 아이를 하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른들의 소리를 많이 받았어요. 친정 시대 뭐 주변 어르신들 그걸 제가 좋아하는 자연에다 좀 빗대서 그렇게 지금 새들의 공동 육아를 좀 바람에 둔지 그리고 어떤 생명이 자라는데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자연 모두가 함께 키우는 거야. 뒤로 넘겨줬어요? 부부라고? 방금 작가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 그러네 하면 실패한 그림인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언어가 뭔가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뭔가 아이씨 안,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예, 언어로 소화될 것 같으면 무덜라고 그린 거래요. 무덜라고 그리면 애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 쓰면 되지. 나 그런 이 정도 방금 정도 말은 내가 그냥 하루에 100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개 작가들의 설명은 대부분 어설퍼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예? 어설프고 예. 대부분 작가들은 설명을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잉여, 자녀. 예? 예, 또 우리 작가님 계시죠. 앞으로 나와서 자랑 한번 하십시오. 저기 저 김용근 교수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요. 예. 저하고 친해가지고, 우리 시민자유대학에 하자고 해가지고, 돈 3천만 원 꼬라박고. 예. 저를 알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돈을 내야 돼. 예, 이 친구도 제가 우연히 갔는데 젊은 작가 중에 뭔가 매력 있다 느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나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우연히 갔는데 아까 판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조성수 작가처럼 다른 식의 판타지예요 뭔가. 근데 이제 이딩 아트라고 할 때 이딩 아트 먹는 것과 관련된 아트가 또 있어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있어요 또. 그것도. 예? 예. 양나이 작가? 예. 여기도 뭔가 특이하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골판지야? 예? 젊은 작가. 와, 이 작가도, 박인선 작가도 처음에 보자, 저게 뭔가 좀 독특했어요. 이런 느낌을, 예, 독특한 느낌이죠. 뭔가, 예? 독특한 느낌. 예. 아까 첫 번째 아파트를 보여줬잖아요. 아파트에서 이런 공간도 제거해버린 것이 문제라니까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예. 재밌죠? 이것도 이제 그 동네를 나름대로 1월 5봉도식으로 재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서영실 작가 연립주택. 이것도 사라져가는 것들을 소중하게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뭐가 있죠? 그 음흉한 죽음의 그늘이 보이잖아요. 안 느껴져? 예. 광주에 이 조각하는 사람 중에
저를 유일하게 흔들었던 작품이에요. 조각 작품들은 다 좀, 이 조각의 세계가 문제가 많거든요. 얘기하면 길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조각 작품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비리의 끝이에요, 이게 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 지나갈 때마다 막 스트레스예요. 가서 망치 깨고 싶어. 유린이야, 유린 이거. 응? 예. 신동원이라고 지난번에 그 아 이 친구도 재밌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죠. 미디어 아트인데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그린 그림을 가지고 쭉 추상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신동원 작가도 상당히 지 아들하고도 또 하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찾아보니까. 예. 근데 예, 어느 날 제가 그 지맵이라고 지맵 거기 시내 갔다가 지맵을 지나가는데 이 친구 그것이 그 지맵 그 옥상 위로 쫙 부리더라고. 해서 순간 너무 아 그래 강물로 가자. 나의 강물을 찾아가자. 검은 강으로 가자. 그런 느낌을 줬어요. 하여튼 검은 강으로 가자.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니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가면 죽는 거야. 이게 뭐야? 아까 타나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 클릭이 분했을 때 팍 분출되어 나오는 것은 이게 저 같은 사람 조금 많이 열려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그럴 때 자제를 잘해야 돼. 자제를. 예,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 작품, 이 사람 작품에 굉장히 이 젊은 작가들한테 설명해 주기 제일 좋은 거예요. 작가가 된다는 게 뭐냐, 오늘날. 작가가 된다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걸 보고 표상을 해서 뒤로 옮겨요. 가능하면 똑같게. 이것은 상징적 기서 체계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어떤 게 있냐면 뭔가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판타지를 동원해서 재구성해서 오는 그림이 있겠죠. 뭔가를 지킨다든가 뭐. 여기서부터 예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더 벗어난다는 건 뭐죠? 일종의 방금 메타포로 단계라서 알레고리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파편화된 단상들을, 조각들을 그 안에서 찌르는 풍구툼을 찾아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재생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책도 내가 샀어요. 그래서 찾는데 원래 공대 출신이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저 자리에 보니까 공대 출신인데 미술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문선인 작가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 닭고기 먹을 때마다 이게 옛날에 살처분이 살처분 하는데 우리 동네 고향 동네를 막 지나가는 살처분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한 3년 동안 그 도로 앞에 하도 이제 소독약을 뿌리니까 분갈을 뿌리거든요. 항상 그 차를 타고 가면 하얀 난 연기하지 3년 정도 그렇게 많이 뿌리 하면 두렵잖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생매장을 했으니까 인간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닭고기 먹을 때마다 생매장인 닭을 생각하세요. 치맥을 먹을 때는 뭘까?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센서빌리티예요.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닭을 먹을 때 아 닭을 얼마짜리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오늘 돈을 2만 원 썼으니까 맥주 3만 원 하고 내일은 이렇게 그래서 좀 남은 놈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센스예요. 센스. 센스는 있어야 되지, 그죠? 센스는 있어야 돼. 요즘 애들은 센스 자체도 없어요. 엄마가 기누러비를 대신해 주니까 센스도 없어. 그래서 먹을 때도 돈이 얼마 든지도 몰라. 내일 무슨 걱정은 없어. 비가 와도 센스가 없어. 센스는 그런 거예요. 비가 오네. 아이 닭값이 얼마지? 통닭 합치면 얼마지? 오늘 생활비 얼마 썼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센스예요. 그런데 닭고기를 먹다가 살처분한 닭이 내 몸속으로 확 밀고 들어와. 이게 센서빌리티예요. 센서빌리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죽어.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이상호 작가 사람은 거의 5대 5야.
이게 막 미치는 거지. 이게. 이 진짜 작가들은 그런 거예요. 센서빌리티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예? 센스가 무너질 때가 많아. 훌륭한 작가들의 특징이에요, 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게 못 견디게 쓰기 갔겠지. 그래서 전국에 살처분한 장소를 모두 찾아다닌 거예요. 혼자서. 밤에 찍은 거예요, 가서. 이제. 사진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못 가요. 난 매일 지나가면서 몇 번 올라가고, 그 고속, 그 도로를 지나면, 우리 고향 막 입구에 있는 그 도로를 지나면 다 거기 있어요. 어렸을 때는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중학교 가는 길인데, 나는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도저히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 무서워. 근데 이 젊은 여성 작가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곰팡이 꽃을 찍은 거예요. 이게 예술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술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가 이 상징적 질서체계로 꽉 묻어놓은 거. 여기에 크랙이 가해진 것을 뚫고 들어가서 주이상스의 음흉한 검은 빛을 보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아, 뭔가 슬퍼요? 무서워요? 2년 동안 메몰지 100곳 사야 돼. 이 미친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정신이겠어? 난 이분을 몰라요.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술가다. 이런 분이 예술가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5 보험대가 사진 찍으라니까 문 열쇠를 안 열어줘요. 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요즘에 세계적인 큐레이터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나를 큐레이터들 안 찾아오지? 생각하면. 나를 안 찾아오는 이유는,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큐레이터가. 큐레이터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큐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온 큐레이터, 꽤 뛰어난 큐레이터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부르겠죠. 그래서, 지난번, 여기 어디예요? 예? 저번에, 비엔날레에서. 아까 광주 국군명원을 비엔날레 할 때, 예? 이 2층 중환자실로 가는 보행로에요. 이 데이지 꽃밭을 심고, 80년 당시 어린애들, 80명과 인터뷰를 해요. 그 80명의 인터뷰 내용을 그 나이 또래에 지금 광주 사는 애들한테 녹음을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려. 아까 그런 살처분 장소를 갈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잔머리 굴려갖고는 안 나와요. 예? 아까 상징적 질서체계로 막 머리 굴려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작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예. 우리 김숙 작가는 오늘 저희 우리 시민자유대학 친구인데, 예. 내가 이런 그림을 싫어해요, 원래. 휴, 뭐 예수냐, 예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 나한테, 우리 작가가, 우리 김숙 작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 치유 과정으로. 본인 설명을 드리면. 예, 끝없이 이것도, 이거, 여기서 보면 신기해요. 마치 이것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저 안에 파고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수채화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본인의 치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토포스적 풍구툼을 줄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른 풍구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가는 다 그런 맥락에서는 다 풍구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작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일부러 풍구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시민자유대학. 예?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책을 100권을 읽어봐야 나오나, 이게. 이렇게 웃기려고 한 말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면 진지해 좀. 웃기려고 할 때 웃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항상 마지막에, 어디에 표를 찍으면 철학은 계속된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